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우신 창세기 3장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해석, 그런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밝아집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벌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아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으로 파견시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했구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조건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역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주셔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생명과 나무도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룹들을 시켜서 화형금을 가지고 시켰구나. 아, 참 슬픈 일이다. 여러분, 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과연 성경은 어느 차원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를 사람들이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죄 제목 벌 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 율법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그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래서 막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고치되 여러분 조건을 걸고 고쳐 주십니까? 천만에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고 문둥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너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안 고쳐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하실 일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환영받으실까요? 헷갈리고, 이제, 특히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왜? 그 이유는, 왜? 그 이유는, 모세 율법. 율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주고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넌 그거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장녀를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모세 율법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끝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개들, 뭐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인이라면 아무리 착해도 그 개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장녀. 그 사마리아인 장녀를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장녀로 하여금 어떻게 물동이를 던지고 기뻐하면서 왜 그 장녀가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찾아왔구나.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나 같은 여자.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받아야 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장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건적으로 어두워졌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서, 즉 은혜가 들어가서 환해지시고 유전자가 켜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22절.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막 지금 시작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증거, 봅시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는 조건 없이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곧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네, 기이 여겨. 네. 이걸, 이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와, 기뻐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여겨요.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환영을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향,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다. 이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항상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일도 없고,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건적으로 아니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 분이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거북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도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다. 즉 이해를 못한다. 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4장 25절 누가복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3해 6달 그러니까 3년 반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제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뭐 한 1000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하지만 자 그래서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죠.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과부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여자다. 왜? 죄가 많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나님이 형벌을 줘서 과부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남편 없이 힘들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저 여자 죄가 많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야라고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과부가 많았다. 예, 많았습니다. 자, 많았지만 여기 보면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 나올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불쌍한 과부들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과부들? 이스라엘 과부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사랑의 하나님은 과부들 불쌍히 여기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과부를 돌봐줘야지.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과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그 한 과부에게 뭐라고? 뿐이었으며 오로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라는 말에서 시돈 땅은 아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쌍놈들의 땅입니다. 아,
근데 시돈 땅이라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가 살고 있는 개들이나 살고 있는 그 사렙다라는 한 마을에 그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쁜 단 한 과부뿐이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짜죠? 그 불쌍한 과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은 한 과부도 하나님 도와준 일이 없고 누구뿐이었다? 그 이방인 쌍놈들이 살고 있는 그 시돈 땅의 그 한 과부에게 과부만 도움을 주셨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문둥병이 치유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 이 수리아는 그 당시에 수리아라고 불렀고 아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문둥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문둥이를 고쳐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천벌받아야 될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한 명도 치유하지 않으셨는데 시리아 사람 나만 그것도 이 나만은 그 당시에 또 어떤 존재였냐면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 이스라엘하고 전쟁만 쳤다.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원수 관계로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그래서 지금 시리아 폭격하고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면 또 막 시리아가 또 보복하고 예.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만만을 고쳐주셨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했습니다. 열 받아 버렸어. 여러분, 열 받는다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열받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열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나라 하나님인데? 어느 민족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시리아. 그것도 맨날 전쟁 칠 때마다 나만이 앞장서서 지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하는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만을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켜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곧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 그러네, 그래 맞아. 구약 성경에 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회당에 가서, 회당 교회죠. 회당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배운 사실이야. 그 배웠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았어. 성경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열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당에 예배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았어.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왜 그 이방인 과부만 도움을 받았고, 왜 그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왜 해필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나라 군대장군 나만만이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둥병 걸려도 나는 안 고쳐줄 거야. 그러실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들은 도움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대로 이렇게 쭉 가르칠 때가 돼서 가끔 그 강의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참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 참,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어떻게 벌을 안 준단 말이냐. 뭐, 식으로.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그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맨날 어떻게 해요? 구박을 받고 막 언덕 절벽에 가면 막 예수님을 밀어서 절벽에 떨어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맨날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 저분이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기별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죽었죠. 아마 사도 바울도. 예. 자,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시더라. 야. 여러분, 군대 장관 나만 얘기를 우리가 문둥병이 낳은 얘기를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낳았다는 말은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 아닙니까? 유전자 켜졌다는 말은 나만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를 깨달았으니까 문둥병이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그 문둥병균을 나만의 T세포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나만이 어떻게 그 무적,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낫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 환자는 다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분으로? 조건적인 분으로. 예. 그래서 자기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또는 자기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가르치는 그 기성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은 한치도 안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 중에도, 생명을 받아서 그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치유받는 문둥병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 환자라고 해서 차별되어 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자, 이제 여러분, 이런 배경을 딱 아시고, 이제,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그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용어를 저처럼 만들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 속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조건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 면으로 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물고기와 짐승들과 그래 아담아 네가 다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네가 이름을 지으면 그 네가 지은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네가 이 그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도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만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나만 장군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아람은 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시리아의 왕,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으로 하면 아마 그때는 공군, 해군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또는 국방 장관은 나만은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은 그 주인은, 나만의 주인은 왕이죠. 그렇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은, 나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자,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는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을 도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람을 어떻게? 아람을 이기게 했다. 아람이 전쟁에 질 뻔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을 정복해서 그렇게 완전히 아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람 편을 들어가지고 아람을 어떻게 아람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식민지가 되게 하지 않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1절은 여러분의 이걸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아람 편을 들었지? 이래서 왜 성경을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이 얘기 아무 가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아람을 나만을 시켜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 근데 그 나만은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자, 문둥병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벌 준 사람이더라.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다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을 낳으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나만 저 자식이 항상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없지. 그렇지, 벌을 줘야지. 나만은 벌 받았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벌을 받았어.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거야. 지금 좀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나만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우리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만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99%가 99%보다 더 많겠죠? 그러나 이 성경절은 열왕기하 5장 1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한 장군을 도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시리아를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무슨 또 문둥병은 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더라.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는 장군이야.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아하. 이 나만 장군 이 시대 여호와, 이 구약 시대 여호와. 뭐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유대인들의 민족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신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신이기도 해요? 나만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도왔지. 그래서 전쟁 칠 때마다 이기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왜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다? 조건적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문둥병에 중풍병에 걸리게 돼 있어. 하나님 벌 주셔.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어. 사랑할 리가 없지. 벌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만,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떤, 아직까지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이 열왕기하 이거를 읽으면, 기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아주 자세히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 특히 그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기록된 부분을 읽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서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직도 철저히 율법주의적 하나님, 철저히 조건적, 조건적이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렇죠. 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악하거나 선하거나 간에 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오게 해주시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말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냥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타난, 여길 보면,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 그러니까 민족 신도 아니요, 유대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처럼 전혀 이스라엘 민족도 속해 있지도 않고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나만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문둥병이 낫게 되었을까요? 이 글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뉴 스타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 이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불러도 그 성경을 죄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고 뭐 잉태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나만이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이 낫게 되었나라는 그 얘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전에 얼마 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쳐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래서 쳐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면 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잡아와야 돼. 그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을 쳐서 이겨서 큰 노예를 잡아오면 그 나라가 아주 돈 많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사람을 잡아왔겠죠. 노예로 삼으려고 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다. 예.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작은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참 놀라운 소녀예요. 자, 이 소녀가 어떤 소녀냐? 근데 나이는 어리고 그런데 뭐 한 7살, 8살밖에 안 됐겠죠. 그런데 아주 총명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 아주 지혜롭고 눈치가 빠르서 뭐 빠리빠리하고 그래서 그 잡아온 그 소녀를 잡아온 남한의 군사들이 얘는 참 특별한 애다. 그래서 우리 남한 장군님 집에 보내야 되겠다. 거기서 우리 남한 장군님의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부름하고 사모님을 도와주. 그럼 그 남한 장군 사모님이 참 좋아하겠다. 그런 애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심부름도 하고 뭐 다 거의 수종으로 몸종으로 그렇게 함께 있으니 두 사람이 친해지겠죠, 그렇죠? 그 나만 자 수종을 들더니 이제 그러니까 수종을 들더니라는 말은 그 나만 장군 사모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더니 이 말입니다. 그 사모님에게 그 소녀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지금 주인은 이 소녀는 잡혀온 노예로서 누구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는 말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주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이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런 말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찾아가시면 참 어떻겠다? 좋겠다.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 장군을 미워해서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고 곧 죽을 거야, 그 자식.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했겠죠. 왜 나만 장군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근데 이 소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이때까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시리아 그 군인들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남한 장군 집에서 이렇게 있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시리아 사람들은 이 소녀에게는 뭐예요? 원수죠. 그 원수 중에 최고 원수는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맨날 전쟁을 총지휘하니까. 그런 자기를 잡아와서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최고의 원수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께 우리 장군님이 가시면 참 좋겠네요. 왜? 우리 선지자께서는 장군님을 문둥병을 낫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한 장군이 맨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 벌 줬다, 벌. 그거하고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도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데 하나님 고쳐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5장 1절로 올라가서 그 전에부터 여호와께서 전부터 전에도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어?
남한 장군을 도와서 전쟁을 치면 남한 장군을 이기게 해서 남한 장군을 구원했다. 여기 보면 벌써 남한 장군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남한 장군은 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남한 장군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좋은 사이라는 것을 우리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이, 시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신을 다 섬기는데 그 신이 무슨 신입니까? 우상신. 우상신.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신들은 뭐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고 뭐 이런 희한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다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도 마찬가지. 시리아에도 림몬신이라는 우상신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이 아람의 왕도 항상 그 림몬신 앞에 이제 남한 장군의 부축을 받아서 가서 그 앞에 다 절을 하고. 그 남한 장군, 그러니까 남한 장군은, 그 앞에, 우상신 앞에 가서 이렇게 왕하고 같이 절을 할 때마다, 신이란 게 이런 건가? 그 당시는 다 우상신들이 다 민족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 민족 수리아 사람이면 다 림몬 신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벌 받아. 그런 게 우상신들이죠. 우상신들은 사랑이 아니니까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신, 그 우상신들이니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남한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 림몬신 앞에서 절, 왕하고 같이 절할 때마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저게 신일까? 진짜 신은 있을 텐데, 나는 저런 거를 도저히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일 부유하게 호화롭게 살던 지방, 갈대 우르.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슈메르 문명. 거기, 그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을,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아시겠죠? 왜? 여기 살면 그곳 우상을 믿어야 되겠대요. 그곳에서 나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때는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 아브라함은 하늘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진짜 신이라면 저런 걸 다 창조하신 신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로 하면 그런 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야, 이게 신이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맨날 술만 먹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삭여 안 속여? 야,
너 이렇게 술 먹다가, 간도 나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해.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신이지. 아, 그 우상신에게 제사할 때마다 술 막 흥청망청 막.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술 파티 하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는 그 당시 우상신을 섬길 때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 창녀들하고, 그,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신을 섬기는 행위로,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이라도 든 사람은, 과연 진짜 신은 어떤 분일까?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어 나가면서, 아하, 남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무조건 다 사람들이 믿는 그대로, 조건적으로, 믿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제가 뭐라 불렀습니까?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네. 하나님,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 명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어부들, 아주 무식하고 교육 수준도 없고, 그 어부들이, 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와, 무서운 하나님. 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일까?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이런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듣고 아마 베드로도 혼자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회당에 가서 배우는 이렇게 조건적이고 나쁜 짓 하면 천벌을 내리시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중풍에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 과연 맞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누구를 기다리고 찾았습니까?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 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어린 소년은 우리 주인님 사마리아,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만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소년은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당에 가면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나만처럼 예,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들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어린 소녀, 나는 군대 장관 나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당시의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아시겠죠? 자, 오늘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얘기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오직 한 사람의 문둥병자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가서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어느 순간에 와 맞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정말 여러분 유전자 팍팍팍 켜집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돌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어린 소녀의 하나님 그렇죠. 나만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소녀가 가진 그 놀라운 원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아 그렇구나라는 그 영감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